나이키에서는 이 방법을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, 그러니까 주름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해서 권장을 하는데, 실제적으로 이 방법대로 해보니까 주름을 없애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름을 관리하는 방법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깊게 파인 주름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지만, 막 생기기 시작한 주름이나 주름 주변으로 가죽이 좀 늘어나거나 가죽의 수축 때문에 약간 물결 모양으로 변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. 앞서 스웨이드 가죽하고 일반 가죽 오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 가죽 신발 신다 보면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아마 이 주름일 겁니다. 이거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. 이 방법은 역시도 나이키에서 개인들이 주름 관리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방법이니까 구독자분들 따라 하셔도 됩니다. 먼저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돌린 후에 그걸 가지고 이 주름진 부분을 계속 문지르는 방법이 있는데, 이거 제가 해보니까 효과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, 무엇보다 뜨겁습니다.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하지 마십시오, 구독자분들. 그리고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다른 하나가 드라이기 이용하는 건데, 이거 역시도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. 이 방법도 쓰지 마시고. 아, 이러면 안 되지. 내잘 알지. 나이키에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효과 있는 거는 바로 이 다림입니다. 저는 지금 수건을 적셔서 사용을 했는데, 수건보다 조금 얇은 천이 있으면 더 효과가 크고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를 실크 다리는 온도로 맞춰주셔야 됩니다. 온도 높게 설정하시면 가죽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. 꼭 실크 다리는 온도를 설정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가죽의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거기에 만약 가죽 컨디셔너가 있다면 작업 후에 컨디셔닝 처리하시면 최상의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작업하실 때 온도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, 안에 빈틈을 채우는 건데,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채우셔야 됩니다. 빈틈 없이.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제대로 안 다려집니다. 작업 후에 안에 내용물을 바로 빼지 마시고 하루 정도 그대로 두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, 아주 깊게 파인 주름이 새 것처럼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. 그래도 나이키에서 개인들이 주름 관리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방법이니까, 신은 중간중간에 하지 마시고, 신다가 한동안 안 신을 것 같다 하면 보관하기 전에 한 번씩 작업하시면 신발을 깨끗하고 예쁘게 오랫동안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.